안녕하십니까? 예, 신점TV 시청자 여러분, 예, 벼락시장 삼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82년생 임술생 개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임술생 개띠분들은 이제 동물로 치면은 동물에 비유하면은 시커먼 개입니다. 예, 검정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옛부터 이렇게 집안 내에 미나이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낸다 해서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검정 개는 이 재물복, 부의 상징이기도 해서 선비들이 많이 집안에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보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띠들이 특징이 선비 기질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 윗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본인들은 역시 할 말이 있으면 꼭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과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기운이 이게 좀 남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기질이 프로적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자체로다가 이제 백호의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천예성의 천문성, 천예생이라는 건 예술성을 갖췄다는 뜻이고, 천문성은 하늘의 기운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 소양이 아주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학문과 예술성, 그리고 좀 특징적인 남들을 좀 누르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띠는 무조건 학문을 해야 하고, 무조건 학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만약에 안 했으면은 힘쓰는 일로는 어려움이 많은 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로 대성하거나 혹은 학문으로 대성하거나, 대기 만성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능적으로도 명장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이 천년을 보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상줄에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다, 혹은 부모 형제로다, 그리고 부부로다, 부부, 그 다음에 자식으로다, 적게는 한 가지, 많게는 세 가지로 막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막혔던 것이 없다면, 막힌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큰 인물로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2019년 기해년으로다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큰 운에 대해서 안 좋았던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 사주 유형마다 좀 틀리지만 판단적으로 혹은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혹은 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서 힘든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꼭 집자면은 굳이 집자면 컴퓨터 관련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업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이분들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성으로 보면은 역시 예체능 관련 직업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그 공사하시는 그 공사 관계자분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 이제 그 하청받은 그 하청업자들 그분들이 이제 좀 힘들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예계 혹은 방송통신업계 혹은 물류계통으로다. 그리고 보험계통하고 금융계통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나 마땅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언짢으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좋았던 분들도 계시는데, 좋았던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애로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정을 주다 보면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애태우는 형국이고, 그리고 진전이 없으니 조금 시들해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은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서로 자주 좀 통화도 하고,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전화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화를 하시면은 좀 돈독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강수로다 말씀을 드리면은 다리 골절이 좀 염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폐병이라든지 혈압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이빨이라든지 이 치아 관련해서 임플란트라든지 발치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으로다 좀 좋은 쪽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운세가 그렇게 크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예? 하지만 처음에는 좀 주춤주춤하고 좀될것 같은데 결과가 나지 않는 국면이라 조금 답답해지고 하지만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오면서 좀 서서히 좀 풀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적으로다 보면 마치 그 전의를 상실한 형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사주 유형과 월일시가 틀리기 때문에 단정짓기 참 힘듭니다. 예술계통, 연예계계통, 종교계 등에서 조금 이제 두각이 있는 요런 띠분들이라 경년에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적으로다 보면은 역시 연예계 종사자들, 방송이라든지 매니저, 프로듀서, 뭐 각종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관리하시는 분들, 특수 황약품이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든지, 또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분들, 이런 분들, 교육 공무원분들, 괜찮으려고 생각이 들고요. 애정운 쪽으로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남자는 서울에 있고 여자는 부산에 있는 형국입니다.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 전화로 애만 태우는 경우가 있겠고, 그도 아니면은 통화조차도 별로 시들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데, 예를 들어, 최근 5년 그 안에 만나신 부모님들은, 이별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참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 건강적으로다 보면은, 술 많이 드시면은, 속병이 자주 나고, 당연하죠. 장으로다가, 간으로다가 많이 힘들고 위경련이라든지 위장염이 올수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몸 관리해 하셔가면서 약주도 좀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사로는 금전소송이 많이 따르겠고요. 계약서 소송이라든지 혹은
다 망해서 파산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기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은 의료 관련해서 사고 소송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39살 개태생들은 기해년으로다 겨울쯤에 그렇죠? 10월경이니까 음력 10월경이니까 귀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좀 이게 재기의 발판이 만들어지겠고 직장으로는 위기를 이렇게 한번 넘기는 형국이고 숨통이 조금만 트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운이 진짜 없으신 분들은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으로 그 원인은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냉해 수해로다 그런 사고가 많고요. 그 수산업이나 혹은 농작물에 관련해서 혹은 키우는 이 양어장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겨울에 냉해 피해, 수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벼락신장 3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